문신 춘 그녀. 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외곽 다오카당에 위치한 인디언 나이트 마켓.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이곳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자 찾았지. 그런데 30분째 아무리 둘러봐도 위로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안 보이던 찰나 나의 위로가 간절해 보이는 한 여인이 내 발길을 붙잡았지. 타올 라이카 시파 그녀는 짝퉁 던킨 도너츠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었고 달달한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무의식 중에 주문하였지. 그런데 갑자기 나의 신상 정보를 캐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는 그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미소에 나는 초코 도넛 하나를 추가하고 말았지. 그리고는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내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숙이는 그녀.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초코 도넛에 눈이 팔린 나는 그녀에게 물었지. 서로 동문서답을 하였지만 그녀는 목적을 달성한 듯 만족감을 드러냈어. 이튿날 도서관에서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끝마친 다음 또다시 무의식 중에 이 도넛 가게를 찾게 되었어. 하지만 어제와 달리 그녀가 운영하는 도넛 가게 앞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동네 한량들이 줄 서서 대기 중이었지. 나를 두고 외간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는 모습에 뭐라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평범한 취객과 노점상의 관계. 또한 온몸에 용이 승천하고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현지 사내들의 모습에 한 마리 초식 동물 마냥 온순하게 풀뜯으며 대기할 수밖에 없었지. 약간은 뾰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구에 들어서자 또다시 환하게 맞이하는 그녀의 미소에 토라진 마음이 흘려버린 미노스. 그리고 그녀의 미소에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양의 도너츠를 주문하였고 나로 인해 그녀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진다면 뭐 그걸로 된 거야. 와 맛있겠다. 타올라이 아라이 망마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늘 그녀의 패션은 어제보다 바람직하지 않았어. 이런 내 마음을 눈치채고는 먼치킨 도넛 몇 개를 서비스로 넣어주는 그녀. 그녀의 옆에서 부지런히 고객 상담을 하는 막내 여동생. 그러더니 미래의 형부가 될 수도 있는 내 앞에 다소곳하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 지난 2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도 또다시 이곳에 방문한 미노스. 이제는 나를 서방님처럼 대해주는 덧니가 포인트인 도넛 가게의 여주인. 너무 자주 와서인지 처제도 초반과는 달리 형부를 소 닦보듯 하지만 어차피 나 또한 처제는 내 관심사가 아니니 서로 개무시하는 중이야. 이제는 가족처럼 대해주면서도 도넛값은 애누리 없이 받는 그녀. 내가 구매한 도넛은 길거리 거린이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중이야. 가족이라면 공짜로 주거나 좀 깎아줘도 될 텐데 혹시 나를 그냥 ATM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 그럼에도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미소에 도넛을 대량 구매하는 국제호구 미노스. 이런 나의 희생은 태국 사회 저변에 도움이 되리란 믿음 때문이지. 30바트 잘. 아, 에이,
한 달 내내 방문을 해서인지 이제는 나의 방문을 당연시 여기는 그녀. 오늘은 대량 구매한 도너츠를 들고 숙소 인근의 고아원에 방문할 예정이야.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 옆에서 범상치 않은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는 한 사내. 사내를 바라보는 나의 똥 씹은 표정을 눈치챈 그녀는 이전보다 더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며 나를 달래려 했지. 하지만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한 나는 그를 예의주시하였고, 그녀는 그 남자와 보통 사이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야. 별장을 뽑았나? 그래도 가방을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맞네. 아우, 불편해.